에어백 12개. 제네시스 이번에 이제 구입해서 다시 구독자분께서 그 전에 타시던 차량 챌린저 TG 2005년식 엔진 미션 상태는 문제될 거 없고 주행 성능에서는 하부 부식률들 잡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이 소리가 나고 약간 충격이 있는 거지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 차량을 폐차 비용 오늘 날짜 기준 75만원 이제 구독자분께서 내비도 새로 박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근데 내비는 박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프로그램을 사모님께서 업데이트 하다가 날아가 버렸대요. 내비 현재 작동은 안 되는데 뭐 다시 내비를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하이패스 달려 있고 2채널 블랙박스 달려 있고 그래서 폐차 비용이 75인데 85만 원을 받고 싶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량을 구입하실 분은 빨리 전화를 주세요. 5일간 판매하다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으시면 이제 뭐 폐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구독자분 명의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차량이 뭐 외관이나 실내 제가 이따 자세히 담아 드릴 건데요. 뭐 가성비는 뭐 이만한 차가 없죠. 상사 이전이 된 차량이 아닌 니까 이전 비용도 실이전비만 들어갈 거고 이전 대행료 같은 경우에 5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 뭐 사서 뭐 저한테 뭐 이거 좋다 이러실 분은 전화 공두 누르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서로 좋으신 거죠. 구독자분들끼리 이 구독자분도 폐차비는 75지만 이 옵션들이나 이 상태 때문에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도 85만 원이란 가격에 이 차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부 부식률 상태가 조금 미비하고 외관 상태가 한 두 판 정도 미비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세월의 흔적은 있어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두 분을 위한 이 판매 영상이지 저와는 관계가 없어요. 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전이나 뭐 이런 걸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 차량에 대한 만족도는 가격 대비 매우 높으실 거예요. 하다가 폐차를 결정하셨을 때 폐차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폐차 비용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 75만 원이니까 거의 10만 원 더 버려서 85만 원을 사시다가 나중에 파실 때 뭐 폐차 비용이 동일하다면 10만 원 정도 차값으로 이제 지출이 된 거겠죠. 생각해보시고 아 나 이 차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예약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이분도 이분 명의로 오래 둘 수가 없으니까 5일 기간이고 시간이 저희 쪽에 맞춰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차 사실 뭐 운전 연습용 그리고 어떤 출퇴근 이동 목적용으로는 충분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구입하시면 안 돼요. 뭐 하부 소리 뭐 미비한 거 얼마예요 뭐 수리해서 타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차량을 매입을 안 한 이유는 이 차량의 판매 가격 시세 때는 이제 약 150 그리고 200 요 사이인데 제가 75에 매입을 하더라도 저희는 또 이전비 들어가고 상품화 하다 보면 120, 130 정도가 돼요. 외판 미비한 거 이 하부 부식 미비한 거 하게 되면 저희는 넘어가거든요. 오버가 되는 거죠. 뭐 한 150에서 200 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상태의 차량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냥 이 금액에 이 상태로 타시다가 폐차하실 분 그런 분들한테 알맞은 차량 같아요. 이거 전화해서 또 뭐 상태 어떠냐 막 꼬치꼬치 물으시면 진짜 저 바쁩니다. 이건 진짜 이 가격대에 월등하고 알찬 차량이니까 그냥 묻지마. 이거 묻지마로 가자. 85 이걸로 가겠습니다. 85. 사고 부위 안 봤어요. 아 사고 부위 볼 시간도 없고 있으나 없으나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 있든 없든 폐차 비용은 똑같으니까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사소고생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뭐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좋은 기회니까 괜찮다 판단되시는 분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쭉 비교해보시고 연락은 서둘러 주세요. 개인 직거래 85만원에 이런 차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죠. 개인 직거래가 사실 절대 싸지 않아요. 개인 직거래의 60%는 딜러가 이제 개인을 가정해서 이제 자기 차량을 파는 거고 나머지 40%인데 사실 뭐 이런 시세가 100만원짜리 차량에도 자기 수리비 뭐 그동안 300 썼다 300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 직거래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아니, 말이 길어지네 또. 이거보다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어. 아무튼 묻지마 85입니다. 85. 카메라를 다시 켜는 이유는 고속 테스트 해드려야 하죠. 저속에서부터 안 좋긴 안 좋아요. 고속에서 크게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이제 그 커브시 고속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하부 상태가 안 좋으면 왜냐면 하부 상태가 안 좋다 보면 돌발 상황에서 하중이 얼로 이동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거지 뭐 고속 커브를 즐기지 않고 얌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에게는 크게 진짜 무리 없는 차량이에요. 갑니다. 가자. 맞다 얘 3.3이에요 나갑니다. 야, 없어. 달리는 데는 진짜 없어. 오, 잘 나가. 브레이킹 시에도 이상 별로 없는데? 고속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차를 팔아서 남는 게 영원 남는 게 없어요. 네, 구독자분과 구독자분의 서로 좋은 거래를 중간에서 도와드리는 건데 뭐 제가 잘 아는 제 재능 주행 테스트 그냥 없이 들어가려다가 또 아 이거 또 안 해드리면 또 서운해하실까봐 해봤는데 괜찮네요. 이 차는 이제 뭐 성능정보 같은 거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게 되면 매도비가 발생이 돼요. 직거래식으로 해드리니까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제 하부 부식류들 때문에 잡소리는 심하졌다 그득들그도 굳이 그걸 수리하시면서 타실 필요는 없어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안타깝죠. 시세가 100만원짜리 차량이에요. 시세를 모르시고 뭐 이 차를 바꾸실 생각을 못하고 그냥 타고 있는 차에 뭐 수리비 200이 발생했어 200 수리했어 그래봤자 그 차는 매입가는 50입니다 근데 그런 차를 이제 나중에 나 수리비 200 발라서 뭐했어 해도 매입가는 50이니까 바꾸셔야 돼요. 여기서 돈을 드릴 필요가 없고 충분히 알차 이 상태로 타시다가 차량을 바꾸시면 85에 이 차 절대 못 삽니다. 에어컨 한번 확인해야죠. 그래도 안 되는 옵션들이 몇 가지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꼭 필요한 옵션들은 작동이 돼야겠죠. 이렇게 출발. 일단 고속 테스트 다시 해보고 연식도 오래되고 상태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분들의 높은 구입 기준을 제가 담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가격대 차량들은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라 이 가격대 차량들은 제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이 차 괜찮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구독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Cause I know I'm crazy, crazy about you, crazy about you. I'ma take some time to